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올려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세부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았음에도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 5%를 넘게 올려받았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어떤 세금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 하고요. 그 일정 요건 중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릴 것, 이제 이걸 우리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라고 하는데, 자, 이 룰은 어떤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할 때 그 혜택을 주기로 했던 그 시작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시작부터 있었고요. 어떤 건 중간에 이 5% 증액 제한 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금 혜택에 따라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거냐, 그 혜택에 따라서 이 임대료 5% 증액 제한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적용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이미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 이게 있던 세제 혜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임대료 5% 이내에서 올릴 것, 이 요건을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첫 번째 2019년 2월 11일 이전이면 그 세금 혜택은 이미 시작부터 임대료 5% 이내 올릴 것, 이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고, 두 번째는 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시작할 때는 이 증액 제한 룰이 없었다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딱 보니까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임대료 5% 이내에서 올릴 것, 이 룰이 생긴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았다면 그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4년 전쯤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제 채널 영상 뒤져보니까 그때 영상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또 얘기하는 거냐, 그 이유는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이렇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받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는 잘 지켰던 분들, 이분들이 그냥 임대사업자는 5% 이내에서 올려야 돼,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든 거고요. 2019년 2월 11일 이전, 자, 이때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어떤 임대사업자가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혜택을 받고 이걸 잘 모를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도 그렇게 어떤 정보들을 공지한다거나 타이트하게 검사한다거나 이게 조금은 미흡할 때고, 그래서 이때는 임대료 5%를 지키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2월 12일 이후,
자, 이때쯤에는 워낙 이제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어떤 혜택을 받고 이걸 잘 알 때라서 이때 이후로는 임대료 5%를 어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어? 임대료 5% 어겼는데 뭐 혜택을 받아? 그러면 과태료는?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과태료. 물론 과태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세제 혜택과 법이 달라요. 과태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하죠. 이 민특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민특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 룰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임대료 5%를 넘게 올려 받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죠. 이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어긴 거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어긴 거냐,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어기면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 여부가 세제 혜택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과태료가 부과됐으니까 세제 혜택 못 받아, 이건 아닙니다. 별개 문제예요. 과태료 따로, 세금 혜택 따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료 5%를 언제 어겼는지 그 어긴 시점에 따라서 세금 혜택별로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요구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가장 먼저 세제 혜택 부분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하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1주택 거주요건 제외, 그리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소득세 세액 감면, 자,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앞선 그 두 번째 적용 시점이에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롭게 체결하는 것부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세요. 이 요건이 새롭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료 5%를 초과해서 올려받았다면, 위반했다면 과태료는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과태료와 세금 혜택은 별도로 보는 거니까.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했다면 그때는 과태료도 나오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임대하면 50% 공제받고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받고 그리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받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100% 세액 감면이 비과세는 아니죠. 양도세는 100% 감면받지만 그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토세는 냅니다. 어쨌든 그 혜택들은 앞서 그 첫 번째 적용 시점이에요. 이건 장투공은 최초 시행 시기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2018년도에 이제 끝났고 장투공도 이제 지금 끝났죠. 22년 끝으로.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은 처음에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시작한 시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적용 시점 있잖아요. 2019년 2월 11일 이전. 그게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특권과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은 2019년 2월 11일 이전이든 2019년 2월 10일 이후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세금 혜택은 다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다 부과되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크게 나눠보면 장특권과 100% 세액 감면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임대료 5%를 위반하면
증액제한을 위반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과태료 내는구나. 하지만 나머지 세금 혜택은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어긴 것들은 과태료는 나오지만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걸 또 물어보시겠죠. 세금 혜택 중에서 취득세하고 자산세 감면받는 거, 자, 이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법 자체에 이 취득세와 자산세 감면의 경우에는 임대료 5% 증액제한 룰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등록 조건이 있고 면접 조건이 있는 거지 증액제한 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과거에 잠깐 있었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이건 역시 임대료 5% 증액제한 룰은 없습니다. 이제 소득 요건이나 임대사업자를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는 건지 그 요건이 있지만 임대료 5% 증액제한 룰은 없으니까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쭉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5%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언제 어겼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과태료는 나올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미리 포기했다 라고 하면 꼭 챙기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